할머니, 간만에 누군가와 함께 나서 신나셨는지 그냥 세상 끝까지 달릴 기세입니다. 잠깐만요, 그러면 안 되는데. 잠깐만 세워주세요, 그러면. 자동하게. 저 할머니. 네, 촬영 해야 되는데. 잘 해야요. 그래요? 잘 하고 가시오. 근데 할아버지는 안 모시고 가요? 제가 한번 친구 있다니 남자친구. 아 진짜요? 끝까지 유쾌함을 잃지 않는 할머니 덕분에 아주 즐거웠습니다. 자, 다시 이 마을에 터줏대감이 산다는 나머지 한 집에 들러볼까 하는데요. 아주 오래된 이 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? 저기 실례합니다. 사진 찍어. 아니야. 사진. 안녕하세요. 네. SBS 생방송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. 네? 오지 촬영하는 방송팀이에요. 네.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십니다. 어르신 어디 좀 불편하세요? 예, 이게 완 불편하고. 예. 앞도 못 보고. 아~ 예. 아~ 앞을 못 봐. 어디서 군에서 오셔? 아니요, SBS 예, 생방송 투데이라는 방송국에서 왔어요. 예, 네. 여기 두 집 살아요? 네, 안 그래도 밑에서 얘기 들었어요. 여기 사람 물 먹게 여기 올라와. 아이고. 목에가 열어서 뭐 알지, 뭐가. 그 삶은 물이요. 비록 종이컵이지만은 차받침에 내어주십니다. 모가물이 그냥 이제 그 모가물이 조금 이상하지. 그냥 그대로 알고 약이야 약. 아니 그러면 두 분은 여기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? 우리? 네. 연양반은요 토백이다요 토백이. 여기서. 여기가 태생기요 나.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되시는데요 연세가? 연세는 이제. 80만 넘은 줄 알고 더 말 아니야. 그러면 여든 하나 정도 되셨겠네. 더 먹었죠. 한 평생을 바쳐 길러낸 것도 있었고 또 그만큼 잃은 것도 많았지만은 이제는 떠날 수 없는 세상 가장 편안한 내 집이랍니다. 요러고 산 지가 30년이 넘어야죠. 아, 벌써 그렇게 되셨구나. 한 40년 되는가? 옆에서 고생이 많죠. 옆에 다른 사람 고생이.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, 당신이 고생이요.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큼 각자의 취미 생활도 사이좋게 나누는 부부. 싸우실 일 없겠네요. 할머니 TV 보시고 할아버지 라디오 들으시면 여기다 혼자 대고 들 때는 조그마하게 틀어놓고 들어. 할아버지만 듣게. 아, 각자 하시네 그러면. 각자. 서로 달라도 늘 함께였던 평생입니다. 이제 귀한지 얻어져갖고 그만 살고 죽어야지. 몇 년 지내서 한 번 와보시오. 죽었는가 사람. 아니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. 그래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곳 오지였습니다. 실내 스포츠의 꽃 농구. 그 영광의 얼굴들을 동경하는 소년과 대한민국 대표 농구 스타의 특별한 만남. 농구를 통한 14살 경빈이의 성장기 지금 시작합니다.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. 매주 한 번씩 열린다는 농구교실이 한창이었는데요. 그런데 이분 어쩐지 익숙한 뒷모습에
담당 PD를 기록에 빠지게 한 남다른 길이까지. 뭐야?